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항공대학교의 박영민입니다. 저희 발표 주제는 866 기가 오퍼레이션스 파워와트 리컨피거러블 바이너라이즈 뉴럴 네트워크 인프라 시스템 인어 로우 코스트 FPGA입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인트로덕션, 백그라운드, 프로포즈 인프라 시스템, 임플리멘테이션 리졸츠, 컨클루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바이너라이즈드 뉴럴 네트워크, 즉 BNN은 어떤 것이냐면 기존 CNN 모델에서의 피처와 웨이트를 1비트로 표현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BNN 모델에서 피처와 웨이트는 항상 1비트로 표현이 되고, BNN 모델에서는 이러한 바이너라이제이션 프로세스를 고려해서 트레이닝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BNN 모델에서의 이점으로는 메모리 풋프린트 감소 효과와 컴퓨테이셔널 리소스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장점을 그래프로 표시해 봤는데, 바이너라이즈드 알렉스넷 버전을 구현해 봤고, 바이너라이즈드 레스넷 18 버전을 구현해 봤고, 그 결과로서 웨이트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풋프린트는 각각 이 정도의 리덕션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테이션 리소스와 컴플렉시티는 기존에 있던 CNN 모델에서 플로팅 포인트 멀티플리케이션을 바이너리 멀티플리케이션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리소스와 컴플렉시티는 이렇게 줄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BNN 인퍼런스 모델에서의 레이어 스트럭처는 다음 그림과 같이 컨볼루션 연산, 그리고 스레시홀딩 연산, 비트와이즈 오어 연산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레이어 스트럭처를 가진 BNN 모델을 저희가 암 프로세서만을 사용을 해서 소프트웨어 온리 어프로치로 구현한 결과를 다음에 도시하였습니다. 그 벤치마크 네트워크 셋으로는 바이너라이즈드 컴브넷과 레스넷을 삼았고,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BNN 모델로 구현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D1SoC 모델 리미티드 하드웨어 리소스 때문에 30ms로 제한되는 리얼타임 컨스트레인트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이스피드 BNN 인퍼런스를 위한 데디케이티드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를 구현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저희가 제안하는 BNN 인퍼런스 시스템의 전체적인 블록 다이어그램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시스템의 메모리 컴포넌트는 크게 온칩 SRAM과 오프칩 SDRAM으로 나뉘게 됩니다. 오프칩 SDRAM은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웨이트가 저장되게 되고, 온칩 SRAM은 네트워크 스트럭처 메모리, 웨이트 메모리, 피처 메모리의 크게 세 개로 물리적으로 분리되게 구현되었습니다. 그리고 BNN 인퍼런스 엑셀레이터는 그 여러 개의 P 어레이로 구성된 아키텍처로 구현되었고, 이러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웨이트 메모리와 피처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고속의 BNN 인퍼런스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DMA는 오프칩 투 온칩 데이터 트랜잭션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크 컨트롤러는 네트워크 스트럭처 메모리에 있는 네트워크 스트럭처를 기반으로 해서 DMA와 인퍼런스 엑셀레이터에게 컨트롤 시그널을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리스크 컨트롤러는 QCS 상에서 Neost Fast 프로세서를 인스타이시에이션해서 구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시스템에서 가장 코어가 되는 부분이 이 BNN 인퍼런스 엑셀레이터인데, BNN 인퍼런스 엑셀레이터의 자세한 블록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개의 프로세싱 엘리먼트, 즉 여러 개의 PE로 구성이 되고, 추가적으로 이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FSM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PE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컨볼루션, 스레시홀딩, 비트와이즈 오어로 정의되는 BNN 인퍼런스 모델의 레이어 스트럭처를 고속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BNN 인퍼런스 엑셀레이터에는 리스크 컨트롤러로부터의 컨트롤 시그널을 저장하는 컨피그레이션 레지스터가 존재하고, 이러한 FSM 컨트롤러는 이 컨피그레이션 레지스터에 저장된 컨피그레이션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개의 PE들을 리컨피거러블, 그러니까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프로세싱 엘리먼트의 구조를 런타임 중에 리컨피거러블하게 재구성함으로써 나중에 결과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다양한 네트워크 모델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PE의 큰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프로세싱 엘리먼트는 첫 번째로 아래 그림과 같이 바이너리 인풋, 바이너리 아웃풋 아키텍처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레이어 스트럭처를 처리함에 있어서 인터미디어트 데이터 스펠링을 없앨 수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서 설명드린 하드웨어 리컨피거러빌리티를 이용을 해서 레이어 타입 어댑티브하게 데이터 플로우를 런타임 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처리할 때는 아래의 데이터 플로우를 따르고, 풀리 커넥트 레이어를 처리할 때는 이런 데이터 플로우를 따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각각의 레이어에 적합한 데이터 리유즈 타입을 적용함으로써 데이터 리유즈를 최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이러한 BNN 인퍼런스 시스템, 저희가 구현한 BNN 인퍼런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전체적인 시스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현한 시스템은 인텔 사이클론 5 SoC 위에 구현이 되었고 FPGA 상에는 앞서 설명드린 BNN 추론 가속을 위한 BNN 인프러스 시스템이 존재하고 전체적인 시스템의 출력을 위한 아웃풋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HPS 상에는 이러한 FPGA 상의 시스템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호스트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전체 시스템의 동작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우선 NAND 플래시 메모리에 있는 인프러스 이미지 셋과 네트워크 웨이트들은 이 호스트 시스템의 ARM 프로세서, 즉 호스트 프로세서를 통해서 BNN 인프러스 시스템의 메모리 컴포넌트로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BNN 인프러스 시스템은 이 메모리 컴포넌트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속의 BNN 인프러스 연산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온 인프러스 리절트와 추가적인 인프러스 이미지는 아웃풋 시스템을 거쳐서 외부 디스플레이 장치로 출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제안한 시스템이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제안한 시스템이 어떻게 잘 구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벤치마크 데이터셋과 벤치마크 모델을 각각 세 가지를 삼았습니다. 벤치마크 데이터셋은 MNIST와 사이파텐, 사이파팩을 삼았고 벤치마크 BNN 모델로서는 MNIST를 위한 멀티레이어 펄셉트론 그리고 사이파텐을 위한 컴브넷, 사이파팩을 위한 레스넷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리컨피거러블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네트워크 모델을 서포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네트워크 모델에 대한 오퍼레이션 카운트와 웨이트 메모리 풋프린트 그리고 에큐러시 각각에 대한 결과는 이 표에 서머리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오리지널 CNN 모델에 대비해서 BNN 모델로 갔을 때의 에큐러시 로스는 각각 마이너스 0.35%, 마이너스 5%, 6% 가량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안한 시스템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한 데모 환경으로서 다음과 같이 데모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D1 SoC 보드 위에 있는 사이클론 5 SoC 위에 제안한 시스템이 올라가고 인프런스 이미지들은 연속적으로 이렇게 VGA 모니터에 출력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7 세그먼트에서는 프레임 카운트, 현재까지 처리한 프레임 카운트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앞선 데모 환경으로서 저희가 측정한 저희 제안한 시스템 리소스 유세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이 되었습니다. 로직 엘리멘트는 89%를 사용하였고 메모리는 54%, 레지스터는 25% 각각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멀티플리케이션은 비트와이즈 연산을 구현되기 때문에 DSP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표는 저희가 제안하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기반 시스템의 성능을 비교 정리한 테이블입니다. 저희 비교가 되는 소프트웨어 기반 시스템은 제안하는 시스템과 동일한 플랫폼의 ARM 프로세서 상에서 구현되었고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기반 시스템은 저희가 옛날에 제안했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최적화 기법, 즉 심드 최적화 기법을 적용한 버전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수준에서는 최상의 결과를 보이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제안한 시스템에서는 각각 3063 그리고 490 정도의 FPS를 이룸으로써 리얼타임 컨스트레인트를 훨씬 웃도는 성능을 보일 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 기반 시스템 대비해서 최대 75배의 성능 개선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모 영상입니다. 윗줄에는 윗줄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 시스템의 데모 영상이고 아래에는 제안한 시스템에서 BNN 인프러스를 추론한 데모 영상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기반 시스템 대비해서 저희가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인프러스 처리가 굉장히 빠르게 처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제안한 시스템이 얼마나 잘 구현되었는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기존의 BNN 또는 CNN 엑셀레이터 관련 연구들과 비교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로서 기가 오퍼레이션 퍼 세컨드 관점에서의 피크 퍼포먼스는 한 360 기가 곱스 수치가 나왔고 그리고 에너지 이피션시는 곱스 퍼 와트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안한 시스템에서 최대 866 피크 곱스 퍼 와트를 이룰 수가 있었고 이는 기존의 BNN 기반 엑셀레이터와 관련 연구에 비해서 4.3배의 개인이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발표를 마무리하기 앞서 저희가 제안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했던 인텔 FPGA 툴에 대해서 요약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위해서는 ARM 프로그래밍을 위해 SoC EDS를 사용했고 NEOS2 프로그래밍을 위해 NEOS Eclipse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스템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QCIS를 사용했고 그리고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기술하고 이를 신데시스하기 위해 쿼터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희가 제안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구조를 가다듬고 두 개의 인터내셔널 페이퍼와 두 개의 도메스틱 페이퍼 그리고 두 개의 국내 특허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발표는 저희 설계는 D1 SoC와 같은 이런 교육용 로우코스트 FPGA 상에서 에너지 이피션트하고 하이스피드한 AI 인퍼런스 시스템을 구현했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이스피드한 에너지 이피션트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인텔 FPGA에서 제공하는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을 저희 설계에 맞게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능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 기반 시스템에 대비해서 75배 스피드업을 이룰 수 있었고 기존 BNN 엑셀레이터 관련 연구에 비해서 4.3배의 에너지 이피션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 이상 발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